또 뭐 보수 쪽에서 저를 뭐 되게 좋아하시는데 갑자기 그다지 저는 그렇게 기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언젠가 또 제가 그분들을 또 비판을 하면은 그분들의 환호가 얼마든지 또 비난으로 변하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사람들이 환호를 한다 하더라도 저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. 예이츠의 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어느 아일랜드 비행사가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다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. 나는 내가 위에서 싸우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대항해서 싸우는 그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는다. 근데 저도 그런 심정이에요. 다만 그냥 제가 볼때 이건 상식이 아니다 또는 원칙에서 벗어났다.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판하고 사람들한테 잠수함의 토끼라 그러죠. 왜? 잠수함의 토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한국이라는 잠수함의 토끼다. 그게 원래 평론가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토끼가 굉장히 예민하대요. 그래서 그 잠수함에 있으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. 사람들은 웬만하면 잘못 느낀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토끼는 빨리 느끼기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친대요.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.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거든요. 그렇죠. 그거 경고하는 게 이제 토끼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저는 그 토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. 네. 많은 분들은 아마도 저쪽 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. 저놈이 왜 저렇게 몸부림치나 아무 이유 없이 왜 몸부림을 치나 그럴 텐데 제가 몸부림을 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사회의 상태가 긍정적이지 못한 어떤 부정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경고음을 좀 보내고 있는 거죠.